코로나19 피해 극복 지원을 위한 전기요금 감면 및 납부 유예 시행. 한국전력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위기를 맞고 있는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의 전기요금 부담을 경감하는 방안을 시행하기로 했어요.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대구 및 경북 3개 지역의 주택용, 산업용, 일반용 전기를 사용하는 약 19만 5천여 개의 사업장을 대상으로 적용될 예정이에요. 혜택은 올해 4월분부터 9월분까지 6개월간 전기요금의 50%를 감액하며 해당 월에 청구되는 전기요금에서 50%를 차감하는 방식으로 감면한다고 해요. 아참, 그리고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되지 않은 전국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한전에서 정액복지 할인을 적용받는 취약계층에게도 4월분부터 6월분까지 3개월간 전기요금 납부가 유예된다고 하니 꼭 신청하세요. 신청기간은 4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며 신청 방법은 전기사용계약 유형별로 감면 신청하는 방식이 달라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특별재난지역 전기요금 감면 혜택은 소급 적용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요금을 납부하는 소상공인은 한전에 직접 방문할 필요 없이 콜센터나 한전 사이버 지점을 통해 사업자 등록번호와 한전 요금 청구서에 기재된 고객번호 등 간단한 내용 확인으로 신청이 가능해요. 코로나19 확산에 대비해 비대면 신청을 권장하고 있으니 기본 에티켓은 필수인 거 아시죠? 보다 자세한 내용은 콜센터나 한전 사이버 지점을 통해 확인하세요.